캘리포니아 북부 도시 세크라멘토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폴섬 호수입니다. 호수 주변에 마른 땅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두 물에 잠겨 있어야 할 곳입니다. We've never had to come this far out to the lake. We had to make sure to bring the truck and have four-wheel drive so we can actually come out onto the sand to reach the lake. 레저용 보트를 빌려주던 업체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호수 곳곳이 바닥을 드러내다 보니 운항도 위험하고 무엇보다 배를 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Last year it was thousands of boats everywhere. You had to wait like at least an hour to launch your boat in. 1년 전 폴섬 호수의 위성 사진입니다. 호수의 경계선까지 물이 들어찬 모습이지만 현재는 경계선의 절반 이상이 흙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섬 호수의 수위는 해발 135m였지만 6월 현재는 121m로 14m나 더 내려가 저수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세너제이 동쪽 샌루이스 저수지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북부 트리니티 호수도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수량이 줄었습니다. 가뭄은 폭염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지를 냉각시킬 물기가 없다 보니 지표면은 대기를 더욱 달구면서 기온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때이른 이상고온 현상이 며칠째 계속되던 중이었습니다. 오후 1시를 넘긴 현재 기온은 화씨 108도, 섭씨로 환산하면 4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 9월에 찾아올 폭염이 6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미 서부 지역은 지난 2000년부터 강수량이 줄면서 가뭄이 예고됐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6월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This is a pretty bad situation for us out here. We haven't had something this bad since 1977. 폴섬 호수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세크라멘토강 하류로 내려와 봤습니다. 강 역시 지난해보다 수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When you see the white area over there, those white pipes and those rocks, those should be underwater if we had enough water. 이 때문에 세크라멘토 물 관리 당국은 바닷물에 소금기가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 강 한가운데 물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와인 산지 나파밸리도 코로나에 이어 가뭄 때문에 또 한 번의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짙은 초록색을 띠어야 할 포도나무 잎들은 가뭄과 고열에 싱싱함을 잃었고 포도알은 성장이 더딥니다. 이 와인 농장은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Other wineries like to use centralized water that can come from all over. We're able to have it be specialized here right at our soil. 하지만 이 우물도 언제 마를지 몰라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평년 같으면 지난 6개월 동안 70cm가량 비가 내려야 하지만 올해는 겨우 12cm를 넘기고 있습니다. We're having to deal with an extreme shortage of water. One of our concerns is that we might not have enough water at the end of the growing season and that our well could maybe run dry. 가뭄 때문에 올해 생산량은 절반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곳 나파 와인 농장들은 올해 극심한 가뭄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라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작 자신들이 걱정하는 건 이 가뭄으로 인한 대재앙, 즉 산불이라는 겁니다. 나파밸리는 2017년과 지난해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상황은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The conditions are ripe for that. This is very hot weather. The brush is extremely dry. These are very very dry hot conditions. No humidity in the air. 산불은 이미 중서부 가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미 합동 화재 센터 집계 결과 올해 들어 6월 23일까지 2만 9천 건이 넘는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4,712제곱킬로미터가 불탔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7.7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2천여 건에 4,225제곱킬로미터가 불탄 것보다 피해 규모가 큽니다. 기후 변화로 20년 만에 본격화된 대가뭄과 맞물려 대형 산불 위험까지 커지면서 미 서부 지역은
사상 유례없는 기후 재앙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